한화생명 2021 WK리그 10라운드입니다. 세종스포츠토토와 창녕WFC의 경기를 세종중앙체육공원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강가의 골키퍼, 포백에는 조민아, 선수연, 이하인, 광민정. 3명의 미드필더입니다. 김아름, 오연희, 노진영. 3톱에는 광민영, 김성미, 강태경 선수가 나섭니다. 창녕WFC입니다. 신상우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3-5-2 포메이션으로 출전했습니다. 최예슬 골키퍼, 3백에는 정예지, 임희은, 신나영. 5명의 미드필더입니다. 박찬휘, 장혜원, 신예림, 모리아 칸나, 송지윤, 그리고 투톱에는 기류나나세, 위재은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선수의 활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수비시와 공격시 많은 활동량을 자 예를 들어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를 주심의 시설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이 세종스포츠토토, 화면 오른쪽에 보라색 유니폼이 창녕WFC입니다. 낮게 올라갔습니다. 헤더! 자, 지금 선수연 머리에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황민영 스텝 오버, 땅볼 패스 강태경, 오른발 슈팅 굴절되면서 오우! 최예슬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자, 조민아 선수의 오버래핑이 있지만 강태경 선수 쪽으로 왼발로 올려줬습니다만 코너킥 얻어냈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높게 올라옵니다. 헤더! 골! 노진영이 선취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올 시즌 신인 조민아의 코너킥, 그것을 신인 노진영이 받아서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1-0. 자, 전방 압박을 치열하게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는 창녕WFC입니다. 연결됐고요. 김하루 슈팅! 자,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전지 패스 송지윤, 다시 한번 뒤쪽 찍어줬습니다. 위재은 패스가 좀 길었고요. 자, 위재은이 따라가면서 공을 따냈습니다. 크로스 올라왔고 슈팅! 골!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창녕 WFC가 곧바로 게임을 리셋시켰습니다. 스코어는 1-1. 왼쪽 열어줍니다. 김아름 빠르게 갑니다. 김아름 패스 연결됐어요. 강태경 왼발 슈팅, 정혜지가 몸을 날려서 막아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날카롭게 올라왔는데요. 헤더 들어갑니다. 선수연 곧바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1. 오른쪽으로 황민정 그대로 얼리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더 돌려놨습니다만 빗맞으면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박찬희. 자, 전반전은 추가 시간마저 흘러나갔습니다. 하지만 최진아.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2-1. 세종스포츠토토가 앞서간 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양팀 전반전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전반전 17분 노진영의 선취골이 있었고요. 그 뒤에 27분 송지윤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지만 다시 한번 코너킥 득점으로 선수연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세종스포츠토토가 2-1로 앞선 상황에서 전반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더욱더 치열하게 흘러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리그 첫 승을 기록해내지 못하고 있는 창녕WFC의 경기입니다. 자, 주심의 이슬과 함께 후반전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제 진영을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홈팀 세종스포츠토토, 화면 왼쪽에 보라색 유니폼이 창녕WFC입니다. 측면으로 위재은 잘 빼줬습니다. 오연이가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공 나가지 않았고요. 신예림 크로스 강하게 올라갑니다. 골키퍼 펀칭, 장혜원 오른발 슈팅! 와우! 강가의 슈퍼세이브! 자, 지금은 리어포스트를 보고 강력하게 날카롭게 올라오는데요. 뒤쪽! 헤더! 자,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오른쪽 풀백인 광민정. 두 자매, 쌍둥이 자매가 오른쪽 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태경이 패스 연결됩니다. 김성미 벗겨냈고요. 외곽 슈팅 들어갑니다. 김성미의 득점. 스코어는 3-1이 됩니다. 지켜줍니다. 윤다경, 김미연 오른쪽, 광민영 치고 들어갑니다. 광민영 계속 갑니다. 중앙 쪽에서 반대편 김아름 왼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이슬의 슈퍼색. 이미연이 강하게 쳐줬습니다. 힉킥으로 박스 안쪽으로 뛰어줬어요. 박지영 다시 한번 창령에 따냈습니다. 박하얀 멍골 슈팅 그대로 잡아냈습니다. 강력한 슈팅. 경기의 흐름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고요. 자,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장혜원 선수의 슈팅이 들어갔다면 스코어가 2-2가 되는 거였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왼발 다시 한번 강가해 세컨볼 들어갑니다. 김지은 교체 투입된 김지은이 추격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3-2.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 안세희 쪽으로 안세희 크로스 뒤쪽 오른발 슈팅 오 최예슬이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양팀 골키퍼의 눈부신 선방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붙여줬습니다. 헤더 그대로 흘렀습니다. 뒤쪽 세컨볼 따냈고요. 왼발 슈팅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위재은 자 앞쪽으로 빠르게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방 패스 노진영이 막아냈고요.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양팀의 치열한 혈투. 세종 스포츠 토토가 3-2로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전 이후에 10라운드에서 승점 3점을 추가합니다. 자 창녕 WFC 첫승 사냥은 또다시 다음 라운드로 미뤄졌고요. 자 오늘 양팀의 맞대결 그야말로 혈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정말 양팀 선수 부상도 많이 속출을 했고요.